지금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게 저쪽에 다리, 조그만 다리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큰 다리 하나,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범용루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데는 원래 구품 연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만 갖고도, 구품 연지가 뭔지 아세요? 극락에 가면 태어난다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극락에는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을 태어난다라고 하는 구품 연대가 있대. 물론 거짓말입니다. 상품들은 그런 연대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연못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상품 쪽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 이렇게 딱 맞아서 딱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떨어지는 이코노미 타시는 분들은 이제 자력갱생으로 영꽃에서 심청이 같이, 그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심청전의 모티브가 사실은 이 극락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영꽃이 재생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에서부터 발견되는 거고, 영꽃이 왜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냐면, 영꽃은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좀 오므라들었다가 또 폈다가 오므라들었다가 이 짓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재생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품연대에 약간 상태가 약간 안 좋은 분들,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이쪽으로 못 옵니다. 이 극락의 구품연대에 오는 것만 갖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품연지라고 그냥 부르고, 여기 실제로 연못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수조가 있어요. 이게 비 오면 불국사 쪽으로 해서 물이 빠지는 배수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방울들이 튀어오르고 이쪽 연못으로 들어오는 물 중에 하나고, 이거는 비 올 때만 작동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비가 왔었는지 여기 밑에 지금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쪽, 우리 아까 녹화했었던 저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물이 들어오는 게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상시 물을 돌리는 물들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쪽 절에서 나오는 약간 신성한 물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거쳐서 내려오는 물들이고, 그래서 두 군데를 물로 해서 이 연못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극락의 구품연지가 있다 하는데, 극락은 어디냐? 그게 저쪽 안양문 쪽입니다. 안양문 쪽, 안양문 쪽. 그래서 안양이라는 게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극락은 나중에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 극락이라고 했고, 그걸 신역이라고 하고, 구역에서는 안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양시가 사실은 극락이다. 우리나라 안양시가 극락이다. 저쪽으로 들어가면 극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자하문입니다. 자하문, 자줏빛 안개의 문. 자줏색이 나온다는 거는 자금성 생각하시면 돼요. 황제 아니면 이꼬루 부처님. 부처님. 동아시아에서는 부처님의 예우가 황제의 예우랑 같아. 그래서 최고 으뜸인 사람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나 황제들은 무슨 색을 쓰냐면 자색하고 그 다음에 금색을 쓸 수 있어. 금색 쓰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임금님은 빨간색밖에 못 썼고 황색을 못 씁니다. 황제는 황색을 쓰는 거고, 중국의 황제는 황색을 쓰는 거고, 빨간색밖에 못 썼고, 부처님은 노란색, 황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서 임금님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부처님은 남면, 임금은 북면입니다. 오히려 신하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금이라도. 아주 재밌어. 그래서 위계차가 그렇게 발생한다라는 정도로 아시고, 왜 자색을 쓰냐면 하늘에 북극성을 자미대제라고 합니다. 북극성. 북극성이 하늘의 임금과 같은 별이에요. 북반구에서는 지구 기울기랑 같은 축선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만 안 움직이고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 중심으로 해서 자미원이라고 두고, 거기가 이제 북극성의 왕궁 같은 데야. 왕궁 같은 데. 그리고 북극성을 자미대제라고 불러. 자미대제. 그래서 이 자색과 관련된 게 최고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북극성, 땅에는 그게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랑 레벨이 같은 사람이 동아시아에서는 성인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하문,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옵니다. 극락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오냐? 아미타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지붕 안에 지금 두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거 얘기해 드릴까? 불국사와 관련해서 그 얘기 있잖아요. 아사다리, 아사달 아사녀 얘기 있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회랑이 있는데 저 회랑 중간중간에 저 네모나게 창살이 있고 다 막혀 있잖아요. 저게 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담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비 있다니까. 경비 있다니까. 굳이 저기를 저렇게 답답하게 막을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절에 돈이 많기 때문에 경비 새콤이 있어. 굳이 저걸 막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저게 안 막히게 되면 여기에 석가탑 그림자가 비쳤다는 거예요. 여기 연못에 반사각을 주면.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가 다 메꿔지고 나니까 이 근처에 그런 전설들이 떠돌다가 어디가 있지 하니까 여기서 쪽만큼 울산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영지라는 보가 있어. 연못이 그래서 거긴가 이랬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사달이 석가탑을 만드는데 이제 부정타다고 여자를 못 만나게 하니까 마누라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랬다는 거잖아. 그냥 다 들어본 얘기예요. 나중에 다 끝나면 그림자가 비친다. 공사 끝나면 그림자가 비친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기다리다가 결국 안 돼서 뭐 죽었다더라. 물에 빠져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사달이 다 만들고 나서 또 이제 슬픔에 잠겨서 어떻게 됐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만들 때 신품에는 스토리가 따르는데 그 신품에는 스토리가 약간 비극적이어야 더 잘 돼. 비극이 사람이 약간 짜증은 나는데 내일이 아닐 때는 더 깊이 와서 박혀요. 그래서 에밀레종도 얼마나 그게 비극적이야. 애를 집어넣었다. 이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부가 애절하게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다 죽었다더라. 얼마나 비극적이야.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옆에 없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 카드를 안 주고 가서 카드 받으러 왔을 수도 있어. 야, 카드 안 주고 갔어?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카드가 없어서 죽은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기 나름인데 아무튼 이 포벽이었고 예전에는 비쳤던 거를 사실은 반영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요 계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계단이 굉장히 중요해. 요 계단의 이름도 내가 밝혔는데 저 위에 계단이 청운교, 밑에가 백운교. 자주 자하문이라는 건 자줏빛 안개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자줏빛 안개의 문. 그렇죠. 계단이 총 계단 숫자를 세면 33개예요. 전 위에 상판까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리천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동아시아에서는 꼭 맞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화엄경에 보면 도리천궁 개참품 뭐 그러면서 도리천에 가서 설법하시는 대목이 나와. 그리고 도리천에서 어머니한테 설법한다라는 도리천 위모설법 3개월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부처님을 도리천에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좀 복잡해. 근데 그걸 다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제가 그런 걸 이제 밝힌 사람이긴 한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도리천에 모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도리천이 어디냐면 수미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송나라 이전에 이게 완성이 돼. 그래서 송나라의 고공 영조법식 그 당시에 이런 건축 같은 걸 만드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처님을 모신 좌대를 수미좌라고 합니다.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을 앉혀놓은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석굴암 본존불이 그렇게 좌대에 앉아있잖아요. 그 좌대가 수미좌예요. 수미좌. 그리고 원래는 네모난 좌대예요. 그런데 네모난 게 약간 각지고 별로 왜냐하면 수미산 꼭대기가 네모나거든.
그런데 이게 조금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걸 깎아가지고 약간 동그스름하게 해서 연꽃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그게 재단화되면서 숨이 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을 모신다는 거는 설정이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수미산 꼭대기가 꼭대기의 상징이 뭐냐? 돌이라는 뜻이 뭐냐? 33이라는 뜻입니다. 33. 인도 말이에요. 일본 말 아니에요. 일본 말 아니에요. 일본 말 돌이는 새. 그래서 고돌이 하면 새 다섯 마리잖아. 오새. 그래서 그게 공산에 세 마리가 있고 딴 쪽에 두 마리가 있어서 오점이잖아. 새 다섯 마리. 예, 네, 다섯 마리의 새. 몰라? 그래서 오점이잖아. 그래서 그게 고돌인데, 그래서 도리가 일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3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깝게 사라진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도리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전체라는 의미로 썼었어. 새라는 의미라고 쓰는 게 아니고 전체라는 의미로 썼었어. 아도친다, 도리친다 뭐 이렇게. 예. 그런데 그게 이 도리천에서 나오는 그 명칭이에요. 그리고 그게 도리천 위에 네모난 꼭대기에 수미산정 위에 33명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33명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계단이 33개라는 거. 그리고 위쪽이 청운교고 밑쪽이 백운교예요. 청백으로 나누는 거는 불교적인 건 아니에요. 위에는 청이고 밑에는 백이야. 그게 동아시아 전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백이 반대된다는 거는 저거는 흑백이 반대고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이 반대야. 적청이 반대야. 그런데 청백이 반대인 것도 내가 얘기해줬다고 그거 오행에 나오는 거야. 오행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청백전을 했던 거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 운동회 할 때 청백전 했잖아. 그게 그런 식이 나오는 게 이제 동쪽에 목이 청이고 서쪽에 금이 백이에요. 그래서 청백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하면 청백이 되는 거고 음양으로 하면 흑백입니다. 흑백. 그 다음에 불하고 물로 하면 빨갛고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가 되고 그래서 청백이라고 하는 거는 아 이게 오행이 벌써 들어왔었구나. 상당히 그런 문화적인 풍토가 있구나. 그래서 위에는 청운교. 청운교라고 하는 거는 푸른 구름. 맨 위에는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가 연못이라고 하고 이게 기압에 의해서 이렇게 연못에 물이 이렇게 서리는 거야. 서려. 그러다가 저쯤까지 올라가면 이제 자주색이 약간 비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위쪽은 약간 푸른 기운이 뜬다라고 하는 거는 청운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아니 청은 안 움직이는 거. 청은 안 움직이는 거. 청운, 백운은 계속 떠다니는 구름이에요. 청운은 움직이는 구름, 안 움직이는 구름, 붙박은 구름. 그 다음에 백운은 움직이는 구름. 그걸 지금도 씁니다. 절에서 대중방이나 이런 공양방에 들어가면 주지스님이 안에 있고 좌측이 청산이라고 쓰여 있어. 그 다음에 우측에 백운이라고 쓰여 있어. 청산은 뭐냐면 여기서는 산으로 나와요. 푸른 산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흰 구름은 떠다니는 거. 그래서 청산 쪽에는 누가 앉냐면 사중에 소임자들이 앉아요. 안 움직이는 사람들. 백운은 누가 앉냐면 선빵 스님이나 객들이 앉아.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스님들. 이쪽은 계속 사는 사람들. 그래서 청산, 백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구름 쪽으로 해버리니까 청운, 백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운, 백운으로 33.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은 밑에가 연화교, 위에가 칠보교입니다. 연화교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가보면 연잎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연화교. 이건 100% 확실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여기 청운교, 백운교는 내가 순서를 정했어. 논문 쓰면서. 위에가 청운교, 밑에가 백운교. 어디가 청운교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거를 다 비정을 해냈고 여기는 무조건 밑에는 연잎이 있어. 이렇게 새겨져 있어. 가보시면 위에 가서 보면 보여. 그리고 위에가 칠보교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계단이 7개예요. 계단을 씌워보면. 그래서 금, 은, 유리, 수정, 마노, 자거, 진주 이렇게 해서 7개. 이 칠보는 계속 시대마다 좀씩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칠보교라는 걸 알고 왜 그러면 여기가 더 쉬우냐? 그게 이제 난행도, 이행도라고 하는 겁니다. 난행도, 이행도. 용수의 십주비바사론에 보면 난행도는 뭐냐? 자가용을 만들어서 내가 운행하는 것 같은 게 이쪽이에요. 난행도라고 하는 겁니다. 좀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계단이 더 많고 더 큰 거예요. 그 대신에 이쪽은 이행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도는 뭐냐면 불보살의 서원에 편승해서 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하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면 유학을 가는데 내가 그걸 다 준비해서 유학을 가는 거야. 그게 난행도. 이행도는 뭐냐면 다 준비해놨다, 초청장 간다, 타고 와라 이런 거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저 코로나 돼가지고 뭐 줌으로 회의를 해요, 웹엑스로 회의를 해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말고 URL 보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걸 오려 보내주면 그거 이렇게 딱 누르면 타고 들어가거든 막바로. 그게 여기. 그래서 짧은 거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연꽃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품연대에서 연꽃이 피어서 연꽃 계단을 밟고 극락과 관련해서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일 동안 연불하고 칠보 나무, 칠보수, 칠보 연못, 칠보지, 그 다음에 칠다라수, 칠중누가, 그래서 칠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게 왜 그러냐면 서북인도의 칠진법 문화와 관련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본 숫자의 제곱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십진법에서는 100이 온이 되는 거고, 7 곱하기 10인 100이 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온전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숫자 단위가 더 커지면서 100 곱하기 100이 많이 만사 만물 만생 하듯이 만세 하듯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사진법 체계에서는 4의 제곱인 16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돼. 그래서 부처님이 16대국을 다니시고 그다음에 키가 일장육척이고 이런 게 나오고, 칠진법 체계에서는 7 곱하기 7이 완전 숫자가 돼요. 그래서 77에 49 완전한 숫자가 되고, 그게 뭘로 들어가냐면 49제입니다. 그래서 너가 한 바퀴 끝났고, 환갑이지 일종의 끝났고 새로 시작하는 그게 49일인 거예요. 49일. 자 봐봐. 그래서 연화교, 칠보교, 청운교, 백운교가 있고, 아치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달이라는 의미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로 뭘 꼽냐면 저 아치 있잖아요. 아치 위쪽에 역으로 된 사다리꼴 부재가 있어요. 아치 위에 조그만 이렇게 돌,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 왜? 보통은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로 돼 있잖아. 이렇게 보통 부재들은 저게 아니고 거꾸로 되는 방식들이 더 많거든요. 저렇게 되면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아치들은 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힘을 받지. 근데 그 위에 작은 거 있잖아. 작은 거 얇게 돼 있는 돌, 길게 두 개 있고 가운데 하나 있는 돌, 걔는 허방이라니까. 그거는 그냥 힘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저런 식의 건축 방식을 사용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대단하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약을 팔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밑에서 힘 받는 거고, 저거는 재단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하다 보니 조금 뭐 그런가. 그런데 뭐는 있냐면, 그거는 있어요. 밑에가 역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위에를 정사다리꼴로 만들어서 음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이 건축적으로 존재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저 위에 아치는 힘을 전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래 아치가 힘을 전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보면, 저 아치 옆에 보면 크게 이렇게 돌들로 다 축대를 쌓아놨잖아. 그거는 힘이, 아치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밖으로 밀려요. 위에서 힘이 누르면 이 힘들이 옆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저런 식으로 잡아놓는 거야.
잡아놓는 거야. 그리고 저걸 잘 잡았기 때문에 저게 안 무너지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야. 저쪽에 막아놓는 거를 안쪽은 당연히 막히는 거고 바깥쪽이 막히는 게 조금만 잘못됐으면 사실은 절단 났을 거예요. 그거는 폭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청운교, 백운교가 오행을 맞췄다면 저것은 음양을 맞추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적인 어떠한 사고체계가 불교와 연합해서 들어간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난행도 쪽으로 올라가면 뭘 만나냐면 석가탁과 다보탑을 만납니다. 석가탁과 다보탑을 만나,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다보탑보다 석가탑이 훨씬 좋은 겁니다.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비례를 가지고 끊는 게 진정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다보탑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석가탑이 이게 디자인적으로 훨씬 안정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선을 쓰고 화려하지 않게 하면서 안정미를 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탑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보열애하고 석가열애. 그래서 법화경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법화경 견보타품의 기조를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대웅전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미산의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절 안에 들어가 보면 신중단이 있어요.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마촉진을 하고 있어요. 불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인데도 항마촉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다 항마촉진을 하고 있어. 이거는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깨닫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거는 법화경 견보타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대웅전이라는 표현, 그거 법화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웅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웅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지칭하는 게 법화경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산회상도 그게 법화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와 화엄이 이중구조로다가 연결된 게 이쪽 세계예요. 그리고 이 극락으로 들어가면, 극락으로 들어가면 탑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탑이 없어. 탑이 없는 이유는 탑은 부처님의 열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석사, 그 비석에 나와. 부처님의 열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탑을 두지 않는다. 부석사에도 탑이 없거든요. 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탑을 두지 않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은 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적이 없어요. 탑이 없어. 탑이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다가 누가 돼지를 한 마리 만들어놔요. 돼지 아니고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예, 코끼리입니다. 극락전에다가 돼지 조각하지 않습니다. 코끼리입니다. 근데 코끼리인데 왜 돼지같이 만들어졌어요? 코끼리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기록으로 코가 길어요 하니까 그렇게 긴지 몰랐지. 대충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약간 개미 할 것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또 요즘 사람 눈으로 보니까 돼지 쪽에 가깝거든. 우리는 지금 코끼리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아닌데? 코끼리나 사자는 요 불국사 대웅전에 가서도 볼 수 있어요. 위쪽에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지? 거기 사자도 약간 그 감염된 듯한 사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 저게 사자가 얘가 좀 병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못 본 사람이 만든 거야. 못 본 사람이 사자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귀신을 여러분이 그려봐. 천차만별로 나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뚜렷하게 동시 이미지가 있느냐고, 귀신은 조금 사실은 그렇고 그냥 그거 생각해봐. 뭐냐면 외계인. 이러면 대충 외계인 이미지는 있는데 그게 공통적이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자를 보던 시절은 아까 봤었던 괴릉이나 이런 쪽에는 사자를 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약간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사실은 예전에 보기는 봤었어요. 봤던 사람들이 들어와. 그런데 지금 이 불국사, 그러니까는 조선 후기 때 불국사 이 건축들을 하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계에만 태어날 수 있지 사후세계 이런 데 없습니다. 천상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극락세계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하고 수평세계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디 멀리 떨어진 아주 이상적인 세계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가고는 싶은데 내가 갈 재주가 없는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가난하게 사는 애들이 우리 때도 그런 거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있었어. 스위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잘 사는 선진국 얘기가 나오면 나도 저런 데 좀 가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를 갈 수 있어? 못 가. 막말로 얘기해서 1년에 국민소득이 한 3,000불 뭐 이러고 있는데 3,000불 하고 있는데 북유럽에서는 뭐 10만불이야. 그럼 거기 가서 태어나고 싶지. 태어나고 싶지. 하지만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걔네가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야. 그냥 살아서 가는 세계예요. 원래는 능력자는.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은 뒤에 거기서 다시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우리랑 같은 수평세계이기 때문에 높은 세계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수미단 높은 데예요. 수미산 꼭대기니까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사바세계 같이 낮은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수미산처럼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칭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정과 그 다음에 대웅전 사이에 계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16개입니다. 16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시다가 내려오는 도상들이 있어요. 저기 저 뭐야 간다라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로 나오냐면 16개가 나옵니다. 그거 내가 그걸 찾았잖아. 그래서 16개는 4,4,16 사진법에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16개 계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내려가시게 되면 이게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실제로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시고 상카시아로 내려오실 때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계단이 있어. 그게 상카시아에 있는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야. 그 계단 유적이 법현스님 때 일부가 남아있었고 7계단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스님 갔을 때는 더 부족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도 유적지 중에서 가장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카시아 탑에 대한 발굴이 좀 있었으면 도대체 무슨 유적이었길래 하늘에 이르는 계단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견적이 잘 안 떨어지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유적이길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위에 힌두교 사원이 조그만 거 이따시만한 거 있어. 이따시만한 거 진짜 큰 것도 아니야. 이따시만한 게 있는데 그걸 알박기를 해놔가지고 걔네가 안 치워져서 발굴을 못해요. 발굴을 못해. 그 탑 위에다가 그걸 얹어놨어 이것들이. 그래서 참 진짜 작아. 가보면 진짜 작아. 그래서 그런 식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안쪽 영역까지가 끝난 거고 안쪽 영역 그 위로 올라가면 요 대웅전에서 뒤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느냐 계단이 가파른 계단이 쭉 나오면서 관음전이 나옵니다. 관음전이 나와요. 그 관세음 보살님은 보타라카산이라는 남인도의 산에 살아.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면 이라는 설정으로 맨 뒤에 관세음 보살. 정상적이면 부처님이 계신데 뒤에는 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 가람이기 때문에 금당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 법당 뒤에다가 무설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부처님 앞에서 막 법을 설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가르치고 법문하는 거는 그 무설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설전이라는 게 뭐냐면 관음전 예불에서 나와
백의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남순동자가 묻지 않고 물으니까 백의관음이 관세음보살이 무설설 말하지 않고 설한다. 그러니까 무설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 설한 걸 무설이라고 표현한 거야. 가장 잘 설한 거. 그래서 이지러짐이 없는 거, 완전하게 가르침을 설하는 게 무설전. 그 무설전에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 황룡사하고 분황사에서 반환받은 사리가 사리가 모셔져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장담 못하겠고 저도 예전에 갔었기 때문에 장담 못하겠고 아무튼 그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요 대웅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웅전 주변으로 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용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용들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놈도 있고 물고기 물고 있는 놈도 있고 코 위에 올려놓은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여의주 가지고 물개 쇼 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재미가 있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은 여의주를 상투 위에 놓습니다. 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거나 손으로 잡거나 허공에 띄우고 있는 거는 동아시아 용이고 인도 용은 상투를 틀어요. 용이 나도 모르겠어. 용이 뭔 상투를 트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놓나 여의주를. 그래서 용의 다양한 모습이 요 대웅전 주변으로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가면 정축선에는 벗어나 있어요. 관음을 관세음보살을 부처님보다 뒤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축선을 옮겨가지고 그래서 뭘 놔뒀냐면 보타락가산 위에 관세음보살, 그래서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만 보면 이 극락하고 X자로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극락 쪽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 투자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세음보살이 참 대단한 양반이거든. 하나만 뛰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세지보살만 불쌍해요. 내가 보기에는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 옆에 섰고 하지만 여기가 올인이 아니야. 그래서 사바세계에 지불을 냈다고. 그게 보타락가산이야. 그래서 내 사업도 하나 돌리고 그리고 저쪽 가서 월급도 하나 받고 이래서 그렇게 두 탕을 뛰기 때문에 이쪽에서 성불이 좀 늦어도 크게 기분이가 안 나빠. 뭐 뜻인지 아시겠어? 대세지 보살은 너무 순진해요. 하나만 올인하고 있는데 나 좀 불쌍하다. 내가 나중에 내가 극락 갈 일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어요. 무슨 고지식한 선비야. 군식한 선비. 그래서 그 보타락가사는 사바세계에 있는 거고 극락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10만 원 국도 떨어진 수평으로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지금 요 극락전 뒤쪽 쪽으로 가면 그 관음전 옆에 비로전이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체를 상징하는 거고 그 본체에서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뒤쪽에 모셔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중 구조. 그래서 난행도, 이행도. 난행도, 이행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 길, 쉬운 길. 어려운 길은 스스로 수행을 해서 올라가는 33개의 길. 그게 청운교, 백운교, 자하문으로 가서 부처님까지 올라가는 방식. 그 다음에 쉬운 길은 연화교, 칠보교를 거쳐서 그리고 이 구품연대에서 연화교, 칠보교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그리고 그 연결 통로에는 3도 16계단. 16계단이 3개로 구분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간다라 미술이나 이런 데 봐도 세 개로 되어 있어. 그 도리천의 하강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세 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저걸 3도 16계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 3도 16계단. 그거는 경전에 나와. 부처님께서 3도로를 타고 내려오셨다라는 게 경전에 나와. 근데 3도 16계단이라는 표현은 내가 쓴 건데. 그리고 비로전과 관음전은 그
중심 축선에 있는 게 아니고 삐딱하게 있어서 외부 영역과 어떻게 보면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메인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틀어놨다더라. 그리고 이 석축 만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범영루인데 옆에 이렇게 축대를 봐봐. 요 밑에 쌓아놓은 거 봐봐. 그러면 이게 모래시계 같이 돼 있지. 옛날 사람들이 수미산을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저런 모래시계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저런 모래시계형하고 정사각형 큐빅 같이. 예,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의 또 다른 이름이 이건 범영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림자가 어린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예전에 연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앞쪽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있으면 저게 여기 물에 이렇게 어리겠지. 그래서 범영루야. 근데 저기 또 다른 이름이 수미범종각이에요. 저게 수미산이야. 수미산. 그래서 여기 33계단과 저기 수미산이 연결돼서 저 지상은 수미산이고 부처님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이건 굉장히 특징적인 건축이고 이게 수미산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거를 밝힌 예, 확정 지은 사람이 또 접니다. 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